단에 두 분이 한번 나오셨었거든요. 네네. 네. 네. 아, 춤 진짜 잘 추죠. 춤을 아, 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전설이에요 아직도. 아, 좀만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아, 여기서. 아이고 네. 네. 여러분 깜짝 놀래요 춤추는 거 보면. 음악 뭐 틀어드려요 아니면 그냥 그냥 해요 그냥. 그냥 아야 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조명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저 반짝이 조명까지 야. 자 이거 한번 해드려요. 아, 있어요? 반짝이 어 있어. 돼요. 어 있네. 네. 자 지금 거기서 시작. 박수. 네. 네. 자 갑니다. 시작. 와우. 와우. 우와 꺾여 꺾여. 우와 인간 문화재야. 오. 야 잠깐. 오. 예. 조금 빨리 갈까요? 조금 빨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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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리 가볼까요? 야, 그렇죠? 야, 예, 어, 좋아요. 그렇죠. 예. 오우, 오우, 야, 역시 음악이 있어야 돼. 김치 볶음밥. 야, 아, 좋습니다. 중간에 약간 어리신데 예. 약간 공업 뛰는 녀석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예. 이 끝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분위기가 좀 썰렁하거나 그럴 때는 계속 튀어나가서 예. 아니, 왜냐면 자리가 이렇게 또 제 이유가 그래, 있거든요 이유가 예. 있어요 그럼요 예. 아니 오늘 라디오에서는 보통 춤 안 추잖아요 네네 하... 괜찮아요 잘 추죠 예. 어. 그리고 또 놀랐던 게 영재방을 또 나오셔서 얘기했는데 두 분이 공부 실력이 예. 학창시절에 저 몰랐어요 전교에서 놀았더라고 두 분 다 아이키 씨 우리 저 예. 김영남 씨도 그러니까 운명이 그냥 뭐 항상 뭐 1등을 해야 되는 그런 운명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얘기할 때 웃으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웃으면서 아 운명이 1등해야 될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아 네 예. 운명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정남 씨는 이제 그걸 이제 얘기를 하시고 나서 몰랐던 것 같아요 마이키 씨 공부 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저는 완전 그 더 정규에서 놀았다 학년에서 1등이었는데 네. 마이키는 이제 전체 학년에서 전체 학년에서 1등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나 한 번도 못 미국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한국보다 아 그래요?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이 얼마나 한국은 너무 많이 심하게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아, 약간 좀 공 방법이 좀 다르죠. 네. 네. 그렇긴 하죠. 방법이 네. 좀 달라서 그리고 수월했던 것 같아요. 어, 기준도 약간 다르죠. 네. 등위를 매기는 기준도. 네. 어, 저는 한국에서 안 다녀봐가지고요. 어떻게 네. 되는지. 여기는 무조건 시험이죠, 그냥. 시험 미국, 성적 점수로만 그냥. 네, 이것도 그래요. 생활 이런 것도.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아, 그래요. 그런 거기도 똑같군요. 일단 네, 우리나라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잘 없대요. 그 나이 때는. 너무 많이 네, 그래서. 예,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친구들이 네, 보통 1등, 2등, 3등 이런 게 보면 다 한국 친구들이에요. 오, 네. 미국에서도 네, 한국 친구 아니면 싱가포르, 인도, 인도 네. 아 인도 네, 수학 네. 잘하잖아. 인도 수학 잘해. 정남 씨가 갔어도 거기서 1등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지금 영어가 안 돼서 영어가 안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영어는 우리 김종국 씨가 진짜 잘하잖아요. 아니요, 영어는 어떻게 배웠어요, 영어? 네? 영어 어떻게? 아 저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터보 할 때는 이제 마이키랑 다니면서 네. 그냥 아, 예 마이키가 좀 자연스럽게 어깨너머로 네. 좀 배웠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냥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조금씩 예 네. 했죠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요 네. 혼자 익힌 거야 네. 혼자 거기 화장실 볼일 보면서 항상 책을 보고 그러니까 진짜 머리가 좋은 거야 네. 그럼 여기 종국이 형도 공부 되게 잘해 어 김종국 씨 학생 실어예요 제가 아, 에이 못했어 아니 저는요 아이 김종 아니요 아니요 잘한 적은 있었어요 한번 제가 최고 등수가 반에서 2등 한 적 있어요 와 반에서 네. 2등이면 뭐 제가 뭐냐면 이제 처음 중학교 올라가서 의욕이 이제 저희 집도 분위기가 좀 공부를 시키는 집이었거든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군인 출신이 굉장히 무서우시고 그래도 저희 형이 아, 뭐 늘 전교 1등만 하고 그랬는데 네. 저도 이제 좀 중학교 올라가면서 아, 나도 이제 공부를 하는 피가 있으니까 해보자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역주행이 한 번도 지금 없었어요. 지금 형은 뭐 하세요 네. 그러면? 형은 저 성형외과 의사. 아, 맞아. 아마 지금 수술하면서도 이거 듣고 있을 겁니다. 오, 왜냐면 컬투를 항상 수술할 때 그러나요? 들어서 예. 수술할 때 많이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눈 망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주 크게 한 번씩 네. 이렇게 실수를 할 뻔한 적이 있어요. 수술방에서 우리 거 많이 틀어놓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요. 예. 예. 아, 재밌다고. 진짜로 그 수술할 때 많이 틀어놓고 한다 그러고. 하다가 잠깐 멈춥시다 이러고 막 이러고. 다 같이 웃고 다시 하는 거예요. 너무 웃겨가지고. 조이봉 씨, 조이봉 씨가 종국 오빠는 공부 잘 못하셨는데 어머니께서 네. 운영위원회 위원장인가 하신다고 하셔서 네. 열공해서 성적 많이 올리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 형네 학교 가면은 형네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심히 좀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어깨를 피고 다니시고 저는 이제 학교 와서 좀.
열심히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아니 그리고 예. 지난번 명절 때 리포터 역할 너무 잘해주셔서. 아 그래요. 백화점 상품권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럼 받아가라니까 왜 안 주소를 안 줘? 아니 와서 받아가려고 그랬죠. 아 여기 그 보내줘야 돼요. 아 보내야 돼. 이따가 주고 가세요. 주소를 적고 가겠습니다. 고양시 일산 어머니 드리라니까. 예. 아, 아 본인 주소 부르시는 거예요? 예예 예. 제가 그거 얘기할 땐 웃네요.